부산의 원도심 중구. 원도심이란 부산에서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도심지 역할을 한 지역. 다른 도심지가 생겨나기 전에 형성된 도시의 오래된 중심 부분입니다. 오랜 피란의 역사와 그로 인해 생겨난 문화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러한 문화와 그 거리들을 특별한 건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복병산 작은 미술관. 이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산광역시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최경혜입니다. 저희 문화원은 32년에 건축된 적상가옥입니다. 건립 당시의 모습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현재 중구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병산 작은미술관은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관을 하였습니다. 복병산 작은미술관에서는 중구를 중심으로 한 분산 원도심의 풍경과 사람들을 소재로 했으며 전시 구성은 전시관의 특성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거리를 지배하는 마법사전은 10월 12일까지 전시되는데 조각가, 판화가, 그림 동화 작가, 건축가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7명이 본관의 7개 전시 공간을 활용해서 각각 작품의 특성에 맞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하나하나가 조금씩 느낌이 달라서 동선을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아입니다. 대청동이랑 영주동, 남포동 그쪽에 자갈치시장 쪽에 그쪽을 다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떠올랐던 심상이라든지 그리고 제 내면과 아니면 또 같이 산책하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청동 골목에 살지 않았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랑 너무 비슷하게 제가 뛰놀았던 곳이 바로 앞집에 옥상이 보이고 또 앞집에 옥상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그때 어렸을 때 걸었던 곳 그리고 아빠가 떠나갔던 바다 자갈치길을 걷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서 그걸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여기 산책하면서 그림을 전시하고 싶었는데 산책을 하는 것처럼 그림도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관람자가 봤을 때 이제 산책을 하면 하늘을 보기도 하고 땅을 보기도 하고 또 작은 꽃들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전시한 곳은 이 집의 통로에 전시를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 하늘이 있을 만한 곳에 그런 작품을 전시하고 또 자세히 들었다 봐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는 바느질 그림을 전시했어요. 저는 부산에서 판화 작업을 하고 있는 전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한 달간의 답사를 통해서 여러 공간을 촬영을 하고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느낌을 받아서 그 중구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나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버무려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하고 판화를 주로 작품하고 있습니다. 강영희라고 합니다. 제 작품에서 이렇게 주 테마가 거리에서라는 주제로 해서 시작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리를 지배하는 마법사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주제의 그 거리에서라는 거하고도 맞고 그 거리라는 거리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어떤 우리 삶의 풍경들 모습들을 그 핵심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누군가는 살았던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각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아, 여기는 뭐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였을 것이고 여기는 뭔가 침실이었을 것이고 한번 추측들을 해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미술관과 달리 이 건물이 주는 어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뭔가 일반적인 미술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색다른 그 느낌이 편안하게 관람객들을 그림을 감상하는 데 한몫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복병산 작은 미술관에서는 스트리트 포토 릴레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구의 거리들을 재밌는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 달마다 바뀌는 전시를 보러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중구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병산 작은 미술관.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